일행 오면 시킬게요. 네네. 아, 나 먼저 도착했어. 소개팅 되면 바로 술 잡게 돼. 참치 소주 한 잔. 이뻐? 이쁘지? 사진은 괜찮았어. 뭐 알았어? 안녕하세요. 민석 씨. 아, 세영 씨. 아, 누구세요? 아, 예, 저 언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옷이 고려대 과장 거 아니에요? 네. 고대 학생이세요? 네, 저 얘기 못 들으셨구나. 저 고대 18학번이에요. 18학번이요? 18학번. 보통은 18학번이라죠. 18학번이요? 아, 예. 아, 씨. 저는 여전히 18학번이거든요. 아, 뭐 18학번이다? 아, 예. 근데 소개팅을 무슨 연대랑 고대랑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기는 하지. 이게 조금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아, 전혀요. 아니, 사실 제 주변에서는 고려대원이니 연고대원이니 막 싸우는 친구들 많긴 한데 전 그런 거 많이 신경 안 쓴 편이에요. 나랑 똑같다. 나도 고려대원 연고대원 싸움이 되게 유치하다 생각하거든요.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좀 있으신가 보다. 과장 입고 소개팅을 나온 거시네. 그럼요. 처음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민족 고대잖아요. 민족은 배달이죠. 민족 배달이 있어. 아, 예, 고대 친구들이 많아서 만나면 이런 농담 하거든요. 걔네도 알았죠. 아직까지 아무도 안 했지. 근데 제가 고대가 캠퍼스가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캠퍼스 말고 학생들 예쁜 걸 오늘 알았네요. 아니, 카톡 프로사보다 훨씬 예쁘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 아, 사실 윤석 씨도 실물이 더 멋있고 세련되신 것 같아요. 연대 학생 다 그런가 봐요. 제가 처음에 좀 설레발일 수도 있는데 세영 씨랑 저랑 조금 잘 맞는 듯. 뭐야, 완전 소름이야. 궁금했거든요. 연세대 앞에 홍대도 있고 신촌도 있고 없잖아요. 공부 안 하면 술 처먹고 놀기 좋겠어요. 술 처먹고 놀기. 그러니까 술도 잘 처먹고. 잘 처먹. 술도 잘 자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실 것 같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인생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아, 저도 고대 친구가 많으니까 고대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되게 전통 있는 학교다. 왜 전통 있는 학교인지 과장만 봐도 알겠어요. 과장 색 자체가 개 올드해버리니까. 아, 그래서 전통이니까. 아, 엔티카다. 엔티카다? 엔티카다. 근데 사실은 화장하면 연세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쁘죠? 너무 예뻐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조금 아쉬운데 이거 있잖아요. 이 마스크. 선생님 뻥인지 모르겠어요. 뭐하니까? 학교 마크 뻥을 신었거든요. 뭐였어요? 복수이. 복수이. 그게 사실 고대 마크가 이게 저는 볼 때마다 느끼는데 이게 고양이인지 살팽이인지 햄스터인지 구분이 아예 안 되거든요. 선생님 너 호랑이잖아요. 뭐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 같은데 이 목걸이 좀 보여줘도 되겠어요? 정중하지 않게 더해야 돼요.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유머러스 하신 분이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우리 연세대 와서 같이 캠퍼스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무슨 개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름이 뭐였죠? 윤재였나? 윤석. 윤 모시기 씨도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고려대 오셔가지고 이런 멋있는 과장도 있고 사실 고려대가 아무나 없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못 얻겠다. 고려 옆에 내가 고려 이 새끼가. 아, SK와 이거 뭐야? 새끼야. 아, SK와 이거 새끼야? 그래, 새끼야. 저 연세 우유 뭐냐지? 고려대 닭발로 짱짱 받았어. 매콤하겠는데? 얘 좀 내쫓아주세요. 여보세요. 오빠 화장 메이크업 하다니 뭐하냐 여기서? 뭐야? 아, 고대생이 아니신가? 이게 편집에 라면 사러 간다더니. 죄송합니다. 고대사 아니에요. 사칭? 아, 예. 여기서 또 고대 사칭하고 있네. 이게 김구가 들어가서 딴 돈이. 생각하지 않니? 네. 얘요. 쌤을 완전 사칭이거든요.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니? 사칭! 빨리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요. 저 연세대 저 참새랑 놀지 말고. 들어가지 않아도 고양이씨. 고양이 힘드세요. 소개팅 이게? 닭발 좋아하세요?
자, 고대 닭발 신경나게 씹어보실래요? 잘근잘근? 다음에 고대 닭발 안주 생김 올게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법대 출신 올리비아 킴입니다. 연고는 상처에 바른 약이고요. 부연장이 맞습니다. 고려대학교 파이팅!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온 치과의사 서지원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와서 고연전, 연고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둘 다 좋은 학교죠? 짱짱! 아 네, 카이스트 나왔습니다. 스카이의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네, 스카이 졸업했습니다. 아우, 두 학교 다 정말 훌륭한 학교죠. 연세대학교 세련됐으면서 또 감각적이죠. 고려대학교 우직하고 아주 의리 있고요. 아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학교. 저요? 서울대죠. 안녕하세요, 감스트님. 아, 예. 감스트님, 그 스카이 중에 고려대 나오셨잖아요. 개소리야, 조선대인데. 개소리야. 안녕하세요.